예, 그래서 이제 전환효과까지 했고요. 영상에 편집하는 순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하고 순서를 변경하고 전환효과를 줄 수 있으면 전환효과를 먼저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음악을 불러와서 또 이렇게 편집을 하죠.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때 항상 시간 지시자 플레이 헤드를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자막을 쓸 건지, 어느 부분에 효과를 줄 건지, 그 클립을 선택하거나 시간 지시자를 그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동영상에서 하나 안한게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흐트러뜨리겠네. 가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부분에서 컷 편집을 한다 그랬죠. 컷 편집을 하는 거 외에 속도 조절도 있습니다. 예, 8배속까지 있고요. 그리고 느리게는 0.125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속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해보고요.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1번 레이어. 1번 레이어는 배경으로 깔리는 레이어라 그랬죠. 요게 이제 1번 레이어라고 하면은 오른쪽 패널 레이어에서 불러오는 요런 것들은 예, 그 밑에 레이어로 쌓입니다. 예, 층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터치하고요. 예,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을 입력하셨으면은 확인을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네. 예. 이것도 레이어지요.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클립.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진의 지속 시간을 4.5초로 했으면은 이것도 4.5초로 지속 시간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거를 늘리고 싶을 때는 여기 오른쪽 부분 터치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려주지요. 이 화면에서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확대 축소고요. 이거는 회전을 예,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제일 앞부분에 자막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으로 쓸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목은 조금 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크기를 조정하셨으면은요, 글자체가 제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텍스트의 폰트를 조금 바꿔줄 건데요. 폰트는 AA라는 글꼴에 가서 바꾸는데요. 아마 여기 들어가셔도, 글꼴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없으신 선생님들은 오른쪽 집 모양, SS2에 가서 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게 있다고 하면은 예, 한국어 예, 선택하셔서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걸 했나요? 요거 요 G마켓 요걸 했는데요.
요거를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적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생기는데요. 요 화면 위에 빨간색으로 네,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면은요. 아, 내가 이 자막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예, 아시면 되고요. 다시 X 오른쪽 위에 X를 터치해서 예, 화면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폰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폰트에 몇 가지 효과를 줍니다. 이 폰트 색은요, 영상의 배경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영상 배경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바꿀 수는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거는 흰색이죠. 항상 뭐가 어려운 게 있을 때,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예, 기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장면 전환 효과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은 디졸브 겹침이라고 그랬고요. 복잡하면은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심플한 것이 최고라고 하죠. 심플 이즈 베스트. 예. 그리고 약도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있는데요. 남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효과들을 남용해서 쓰시는 것보다 약간 절제해가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흰색 자막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다른 색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네, 포인트 색을 좀 주죠. 이 자막 효과를 타임라인에 이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면은요. 오른쪽에 또 패널이 하나 열립니다.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이거를 좀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림자 색도 저는 이게 지금 바둑판 모양이죠.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지요. 여기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요, 이 오른쪽 이 부분이 내가 선택한 색깔인데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오퍼시티가 70인데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100으로 해놓으시면은요, 그림자로 선택된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강색을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가 빨강색으로 변합니다. 녹색 선택하면은요, 예,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 색깔이 텍스트의 색깔로 예,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검정으로 다시 해놓고요. 오퍼시티를 저는 100으로 해놓고 위에 체크를 누르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까보다는 입체감이 좀 살아납니다. 입체감이 살아나죠. 이것을 비활성화했을 때 하고 활성화했을 때 확실히 글자가 도드라지고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리면은 또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예, 그림자의 거리는 그렇게 이렇게 숫자가 커서 이렇게 그림자가 원 글씨하고 떨어지면 어지럽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도는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각도고요. 예, 퍼짐도 있고요. 크기도 있습니다. 퍼짐의 숫자를 크게 하면은요. 예, 그림자가 조금 진해집니다. 이게 퍼짐의 뜻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퍼짐이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다른 데서는 점점 이 색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우선 좀 반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 20 안팎으로 좀 줍니다. 그래서 좀 선명하게 글자를 좀 표시하고요. 그렇게 표시를 하셨으면은 체크를 하고 예,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네, 그 저기 뭐라 그러지? 이거 저기 테스트, 네, 수정을 어떻게 하죠? 수정이요? 예.
예, 수정 이제 해드릴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수정부터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그림자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효과를 줬느냐에 따라서 이런데, 지금 폰트에도 빨간색 점이 하나 생겼죠? 밑으로 그림자에도 예, 빨간색 기둥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작업한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로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들어왔죠.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일단 타임라인에서 그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창이 열리죠. 창이 열린 데서 여기 위에 있네요. 예, 키보드 누르고요. 예, 수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텍스트에는 또 줘야 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윤곽선, 글로우, 배경색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좀 주로 안 주는 편이고요.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텍스트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아까 전환 효과는 이미지에 안 줬는데요. 텍스트에는 효과를 저는 주는 편입니다. 인 애니메이션 효과,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요. 인은 여기 자막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효과고요. 아웃은 자막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이제 주실 때요. 이 효과를 주실 때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첫 화면에 이미지가 있는데 자막도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효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미지하고 글자가 있을 때 이미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근데 이렇게 글자하고 이미지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은요. 어느 거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막이 나오게끔 해주는데요.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터치를 하시면은 이 효과를 줄때 전환 효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본이 1초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1초 후에 자막이 나오죠.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효과는요, 이렇게 영상의 제목으로 쓴 효과는 조금 자막이 화려하게 등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상의 중간 부분에 있는 자막은요, 조금 얌전하게 들어와도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페이드 효과를 주는데요. 그럴 때는 패드 효과를 쓰시고, 저희는 이 지금 제목에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팝 효과라든가 뭐 아래로 밀기 그리고 뭐 들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이 배경 이미지에 이런 효과면은 더 효과가 증가되겠다라고 싶은 것을 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런 이제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예, 1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처음 화면에서 자막이 안 보이지요. 기본으로 1초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 플레이를 해보시면은요. 1초라는 시간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첫 장면은 한 8분, 아니 8분이에요. 8초 정도로 좀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나타날 때 적용되는 그 시간을 조금 예, 늘려도 되겠지요. 한 2초 정도로 늘려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서서히 나오게 해도 되고요.
뭐 음악 템포가 빠르면은 뭐 갑자기 팍 하고 막 팝업으로 나타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타나는 시간을 효과로 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터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클립을 좀 줄이는 작업을 했었죠. 클립을 요 앞부분을 터치 드래그해서 좀 뒤로 밀어줍니다.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줘요. 그러면은 완전히 자막이 늦게 나오는 효과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요. 이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에서도 장면이 전환되기 전에 자막이 사라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줄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게 4.5초죠. 4.5초이기 때문에 뭐 장면마다 우리가 그 자막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뭐 서너 장면을 한 텍스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면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있다 자막이 나오고 그 장면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미지보다 자막이 먼저 사라지는 효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 텍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 자막은 안할 건데요. 중간 자막을 만약에 하실 때, 우리가 영상이나 파워포인트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틀이 있죠. 그런 분위기를 같이 가기 위해서는 뭐 색상이나 폰트 색상이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레이어에 텍스트로 들어가서 자막을 쓰고 폰트 변경하고 크기 변경하고 이 키네마스터에서나 뭐 다른 스마트폰 앱에서도 이 폰트의 크기를 숫자로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이 대각선 버튼을 눌러서 여기 대각선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지요.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폰트 사이즈가 전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색은 같고 뭐 폰트 체는 같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복사해서 저는 씁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복사해서 쓸 건데요. 제가 쓰는 건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복사는요, 그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왼쪽 액션 바에 점 3개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면은 여기 이제 복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복사를 누르면은 이 아랫부분에 레이어가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터치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클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조금 복잡하고 작업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안 쓰고요. 되돌리기 해서요. 저는 이 클립을 전체로 늘려줍니다. 이 클립을 선택해서요. 이 오른쪽 이 부분을 터치 드래그해서 끝까지 늘려줍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주고요. 내가 자막을 써야 되는 그 부분. 일단은 이건 제목이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두개 정도 이렇게 여기서 끊어줍니다. 가요. 여기 가요를 선택해서요. 여기서는 분할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립을 분할을 해준다.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분할을 해놓으면은요, 앞에 자막 텍스트 썼죠? 뒤에 자막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는 제목 자막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크기를 좀 줄입니다.
줄이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폰트체도 조금 가는 채로 바꿔줍니다. 이제 바꿔주죠. 그런 다음에 아까 폰트 수정이 있었죠. 키보드로 가서 자막을 변경을 해줍니다. 키보드 터치하고 들어가서요. 자막을 변경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한 텍스트는요. 글자색, 폰트, 크기, 이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된 것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아까 끝부분에 아웃을 안 했네요. 아웃 애니메이션. 여기서 아웃 애니메이션 터치해서 사라질 때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페이드를 줍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서요. 컷, 잘라서 텍스트 내용만 바꿔서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상 편집하는데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 텍스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죠. 텍스트 쓰기 싫을 때는 일단 이제 녹음할 건데요. 녹음해서 나레이션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기능은 없는데요. 뭐 크로바노트나 이런 데서 자동 텍스트 입력하는 거 캡컷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국 앱이라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캡컷에서 자동 자막을 다셔도 되고요.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에서도 자동 자막을 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레이어에서 우리가 자막했지요. 텍스트를 했습니다. 스티커도 여기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다운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고요. 여기도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할 거는요. 그러면은 맨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썼으니까 기왕이면은 효과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떤 효과? 인트로 화면을 작업하는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선생님들 맨 앞에 있는 클립을 화면을 좀 확대해서요. 네, 맨 앞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좀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은 여기 또 패널이 요 해당 클립에 해당되는 메뉴로 또 바뀝니다. 하셨나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할 거는요. 클립 그래픽이에요. 이 클립 그래픽 효과는 우리가 아까 뒷부분에서 여기 레이어하고 미디어를 했지요. 미디어는 1번 레이어로 배경으로 깔리는 영상이고 왼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가져온 미디어는 이렇게 레이어로 쌓인다 그랬죠. 레이어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클립 그래픽은요. 이렇게 레이어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 클립 자체에 적용됩니다. 이 이미지 클립 자체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동영상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저는 이제 하는데요. 클릭 그래픽 터치하고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제 가을이니까 지금 이제 편지봉투 엽서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찾을 때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느냐 하면 이 로맨틱 카드를 한번 받아보세요. SS스토어에 가셔서요. 로맨틱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클릭 그래픽이라는 그 아이콘인데요.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찾기 오히려 쉬웠었는데요. 지금 이게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찾기가 쉬운데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클릭 그래픽을 보시려면요. 지금 로맨틱 카드라 그랬죠. 이 로맨틱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로맨틱 카드니까 로맨틱 카드. 네, 여기 들어가셔서요. 다운로드 요거는 받아주세요. 여기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설치됨 하셨으면은 뒤로 가기 버튼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 버튼으로 나오든지 요 뒤로 가기로 나와도 됩니다. 뒤로 가기 하니까 또 X가 또 있죠? 예, X로 닫아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맨틱 카드가 맨 위에 옵션 밑에 네. 옵션 밑에 요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터치하시면은요 이렇게 또 창이 열립니다. 여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있는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클립을 이제 선택을 하고 예, 오른쪽에 저는 이제 4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에 또 박스가 하나 있지요. 노란색 박스. 예, 전체적인 거는 여기도 있는데 여기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까요? 이게 요 효과가 이 4번 효과가 여기까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아까 여기다 장면 전환 효과 줬지요. 장면 전환 효과를 여기다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그 앞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잘못 터치 드래그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요. 터치, 아이고, 화면이 좀 지저분하네요. 이것을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효과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요 장면, 그 클릭 그래픽이라는 장면 효과가요. 여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터치 드래그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터치 드래그 하시다가 잘못 드래그 하셔서 이것이 줄어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에 오른쪽 위에 체크 누르고요.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을 분위기에 맞는 예, 멋진 영상이 예,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1번 레이어에 쓴 영상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나온다. 이럴 때는 터치 아까 펜앤줌 다시 가서 조금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장미가 조금 더 나오게 제가 이동을 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예, 인트로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할 거는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면 전환을, 일단 사진을 불러오고, 사람마다 이제 편집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긴 합니다. 사진 동영상 불러오고, 자막 넣고, 뭐, 그 다음에 음악 넣고,
뭐 또 작년 전에 효과를 나중에 넣는 분도 있는데요. 작년 전에 효과를 넣으시려면은 미리 앞쪽에 넣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전에 효과를 이렇게 넣으면은요 전체적인 영상 길이가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1분 48초 301이죠. 제가 이 부분에 전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아무거나 줘볼게요. 하다 보면은 이 길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두 개 넣었더니 지금 아까 47초 몇 해서 46초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환 효과를 다 주시면은요. 내가 생각했던 영상 길이는 이거였는데 그거보다 영상의 길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음악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전환 효과를 적용시키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준비하시고 그 길이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음악을 할 건데요. 음악은 오디오에서 예, 불러옵니다. 오디오 터치해서요. 제가 터치를 했는데요. 이 시간지시자 위치를 제가 안 봤네. 예, 음악을 어디서부터 넣을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지시자를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 음악이 예,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나오게 하려면은 시간지시자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예, 이동을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놓으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이게 이동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예,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 들어가서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은 저작권에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S스토어에 가서 예, 음악을 예,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재생 버튼 눌러서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시면은 다운로드를 예,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설치됨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창을 닫고, X 창을 닫고, 예,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은요, 이 음악이, 아까는 클립 그래픽은 다운로드 받으니까 맨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건 맨 위에 배치가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음악을 다운받았는지 그 음악 제목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요. 저도 어느 거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들어가다 보면은 I'm missing you. 여기 보시면 이제 I'm missing you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I'm missing you. 네, 터치하면은요.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요.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예,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타임라인에 예, 녹색으로 오디오 파일이 들어옵니다. 이 들어왔으면은 X로 창을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이제 오디오가 배치가 됐는데요. 오디오 길이하고 비디오 길이는 항상 같을 수는 없죠. 내가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 것인지 내 비디오에 맞춰서 음악을 자를 것인지를 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편한 거는 음악 길이에 맞게끔 이제 비디오 소스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긴 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이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이 편집을 하냐면은요, 이 타임라인을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은요, 이 오디오 부분에 음파가 있죠.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에 맞춰서, 저는 이제 사진으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이것을 맞춰줍니다. 전환되는 부분을요, 일일이 맞춰줍니다.
이렇게 파장이 크게 나오는 부분에서 장면이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클립의 길이를 전부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노가다입니다.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노가다를 안 하시려면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트 있는 부분에서 장면이 전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 비디오의 길이하고 오디오의 길이가 틀리죠. 비디오의 길이가 짧을 때는 음악이 진행되다가 그냥 뚝 끊기는 거예요. 네, 계속 음악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 뭔가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요. 음악에도 효과를 줍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효과를 주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주냐면요. 왼쪽에 패널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설정 들어가시면 뭐가 있나요? 오디오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요. 네, 편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디오가 열린 상태가 이 부분이고요. 자동 볼륨도 있고요. 마스 볼륨 있는데 화면을 좀 올려보십니다. 올려보시면은요. 예, 오디오 페이드 인, 예,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인은 뭐 알겠지요. 아까 텍스트 할 때 했지요. 음악이 나타날 때, 음악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예전에는 음악 부분에서도 페이드 인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부분에서도 페이드 인을 많이 썼어요. 비디오 부분에서는 페이드 인은 처음에 영상이 나올 때 첫 장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검정색 화면에서부터 서서히 화면이 밝아지면서 나오죠. 이거는 영화의 첫 장면에는 꼭 쓰여지는 그런 효과죠. 페이드 인 효과. 그런데 음악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는 페이드 효과는 거의 안 씁니다. 그걸 쓰면은 첫 화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보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썸네일이라는 것도 하긴 하지만 불편해서 안 씁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요. 음악의 전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안 쓰고요. 대신 페이드 아웃은 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디오 길이가 길고 비디오 길이가 짧을 때 음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툭 끊기면은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때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시간 내가 페이드 아웃되는 부분에서 이 음악이 그냥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시간을 좀 한 4, 5초 정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고요. 근데 비디오 길이가 원래 짧으니까 이렇게 늘리면은 더 효과가 감소되겠다 이럴 때는 그냥 기본 한 2초 정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X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부분에서요. 음악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몇 초간, 기본은 2초간. 내가 시간을 늘려놨으면은 그 늘려놓은 시간만큼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런 방법도 써봅니다. 음악이 보통 1절, 2절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후렴도 있고 뭐 있습니다. 영상이 짧을 경우에는 이 전체 영상을 써서 중간에 딱 끊기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1절만 쓰는 거예요. 영상을. 1절만 써서 뒷부분에 페이드 아웃에서 그냥
1절 끝나면서 자연적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하고요. 또 영상의 길이가 조금 어정쩡한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 동영상 부분에서 슬로우 비디오 기능을 좀 씁니다. 음악이 한 요 정도까지 더 나오면은 좋은데 이 비디오 길이가 조금 짧을 경우에요. 이 부분만큼 늘려주는데요. 그런 것을 저는 이 비디오를 반으로 분할을 좀 해주고요. 이 분할된 부분을 아까 우리가 안 한 속도 부분이 있었죠.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 속도에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렇게 늘려줘서요. 너무 늘렸나요? 늘려줘서 내가 원했던 그 오디오의 길이, 오디오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은 좋겠다 하는 그 부분까지 늘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그리고 음악도 서서히 줄어들면서 끝나게 하는 이런 효과도 저는 간혹 씁니다. 아, 음악을 길게 들을 시간이 없네요. 이번에는 나레이션입니다. 자막을 쓰기 힘들 때는 말로 넣으면 되죠. 말로 넣으실 때 원고를 조금 미리 작성해 놓고 한 서너 번 읽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 이제 마이크가 밑에도 있고 이제 밑부분에도 있습니다. 예, 입에다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잡음이 들어가니까 좀 삼가해 주시면 좋고, 한 20cm 정도 띄워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핀 마이크 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녹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시간 지시자를 놓고요. 녹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녹음 버튼 누르면은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녹음이 끝났으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녹음은요. 나레이션으로 녹음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녹음이 끝나면은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오디오 클립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디오 클립이 생겨요. 제가 지금 핀 마이크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안 들리죠? 네. 음악 소리만 크고 안 들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나레이션 한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이 보라색을 터치해서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 주시면 오른쪽 창이 열리죠? 창이 열린 데서 볼륨이 있습니다. 이 스피커. 스피커를 터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볼륨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를 한 뭐 2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려라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이러면은 포함되어 있는 소리까지도 다, 잡음까지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 자동 볼륨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걸 활성화를 해줘요. 활성화 해주면은 음이 상당히 커지고요. 지금 이제 이 배경음악 소리가 너무 크지요. 배경음악을 다시 터치해서 볼륨을 다시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음악이 큰 경우에는요. 이 볼륨, 발을 터치 드래그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큰 음악은요. 2, 30만 대도 큽니다. 그래서 20 안쪽으로 조정해놓고 체크를 눌러주시고 나오십니다. 녹음은요. 나레이션으로 너무 줄였나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녹음이 끝나면은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오디오 클립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디오는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터치하시고 스피커로 가서 자동 볼륨을 체크해준다. 근데 보통 핀마이크로 사용하셔서 자동 볼륨 해주시면은요, 적당해요. 적당하기 때문에 이 이제 배경으로 쓰는 음악의 소리만 적당하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아까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소리가, 음악 소리가 이제 거의 안 나긴 하네요. 조금 한 25, 30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셨으면은 다 한 거죠. 뭐 다 했으면은 내보내기 이제 저장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신백훈 선생님은 계속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시네요. 안 끄신 건가요? 예, 아까 그 예 연습하다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그냥 계신 거예요. 예, 예. 이제 죽으셨네.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내기인데, 내보내기는 오른쪽 위로 화살표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나와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기본이 요즘은 FHD죠. FHD 아래 위로 드래그 하시면은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편집은요, 들어온 것대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촬영을 FHD로 했으면 FHD로 내보내는 게 원칙이고요. 4K로 했으면 4K로 내보내죠. 여기서는 4K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FHD로 촬영한 것을 4K로 내보내는 것은 안 되고요. 4K로 촬영한 것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해당 사이즈로 내보내고요. 요거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1초에 30프레임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요것도 아래 위로 드래그 하면은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혹시 잘못해서 8로 가지는 않게 해주세요. 요즘 디지털이라 모르긴 하겠는데,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형식으로 했을 때는 8은 우리나라 그 방송 형식이 아닙니다. 유럽 쪽이나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 방송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영화 만들 때 유럽의 영화제에 출품하고자 할 때는 이 8 형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양 30, 예전에는 29.97이었는데요. 30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비트레이트는요, 이 발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요, 여기 저장, 예상 저장 용량이 표시가 되는데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네,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환경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요. 잠깐만 공지, 다시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이제 비트 레이트 얘기하다가 지금 그 화면이 공유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유튜브에서 권장 비트레이 그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FHD로 내보내고 30프레임으로 내보냈을 때는요, 8메가바이트입니다. 너무 그 수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30프레임으로 내보냈을 때는 8메가바이트에서 한 10메가바이트, 뭐 최대는 한 15까지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이제 큰 무리 없이 화면, 좋은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다. 예, 이거거든요. 예, 스마트폰이 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약간 비트레이트 설명하다가 그 화면이 지금 공유가 안 돼가지고 이 화면도 지금 공유가
그래서 이제 비트레이트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그 용량은 내가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을 확인을 해서 네, 조정하시면 되고요. 밑에 동영상으로 저장 네,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아마 무료 이용자는 또 구독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 창을 X로 닫고 예, 저장 누르시면은 예, 렌더링이 됩니다. 그 저장된 이미지는 갤러리에 키네마스터 앨범이 생깁니다. 그 앨범에 예, 저장이 됩니다.